새 개그를 계승한다. 올드보이의 최양락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 추억의 올드스타 두 팀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 내구양 팀, 웰컴 투 개그골 두 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6시 내구양 팀, 웰컴 투 개그골. 자, 6시. 네.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그 특별히 반가운 얼굴이 자리하셨네요. 이 팽이시죠? 팽, 네, 팽현숙 씨. 남편은 잘 계시죠? 예, 아까 잘 있었어요. 네. 참 제가 좋아했었는데. 안부 좀 주시고요. 근데 이 특이하게 웰컴 투 개그골은 신인 이 개그맨, 신세대 개그맨이 없어요? 제가 신세대 개그맨입니다. 예, 말 같지 않은 소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 개그 대결에 앞서서 양 팀 프로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6시 내구양 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 전문 리포터 김종아, 해양 전문, 바다 이 전문 리포터 조문식 씨, 네. 그리고 이 미남 미녀 전문 리포터 김기수 씨 등 6시 내구양에서 전국을 누비는 최강의 이 개그 리포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조문식 씨는 데뷔를 86년도 KBS 공채 개그맨 4기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 별명은 이 마른 장작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이 통나무 같은 몸매로 변신을 했습니다. 별명이 좀 무색하게 됐습니다. 특기는 이 탈춤을 제대로 춥니다만은 이 개그의 소재로는 별 도움이 안 됐죠. 실제로 92년도에 이 탈춤 개그 마른 장작과 활활을 야심차게 기획했으나 이 담당 피디로부터 욕만 뒤지게 먹었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유행어는 이거 딱 하나인데 오늘은 새우잡이로 유명한 안면도 앞바다에 나가봤습니다. 네. 현재 조문식 씨는 KBS 희극인 실장으로 있습니다. 예. 개그맨들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 봉사하려고 했으나 일주일에 5일은 배를 타고 나가는 등 연락도 힘들고 실제로 실장이면서 회비조차 6개월째 밀린 상태입니다. 어쩌면 개그계 최초로 이 실장 탄핵 사태가 불러올지도 모르는 나, 전효성 씨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슬펐을 때는 섬축제 MC로 행사에 참가, 행사비를 두둑히 챙길 예정이었으나 돈 대신 코다리 한꾸러미를 받았을 때가 좀 서글펐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김종아 씨입니다. 김종아 씨는 뭐 애기우머리와 슬랩스틱, 마임 등을 잘하는 팔방미남의 개그맨입니다. 유행어는 아유 언니 정말 맛있네요, 비결이 뭐예요? 자, 그리고 우리 김기수 씨죠. 댄스킴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가 영화배우로 전업을 선언을 했습니다. 문근영, 박건영 주연의 영화 댄스의 순정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 후로 영화 출연 제이용 시나리오가 뚝 끊기고, 그래도 이 국민 이 여동생 문근영과 친해졌으니 됐지 뭐 하며 위안을 삼으려 했으나 이 청룡영화제에서 만났으나 모른 채 했다고 합니다. 네, 잘해주시고요. 웰컴 투 개그골입니다. 이 네 분으로 있는데,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김정열, 충청도청의 양촌리, 양수리 같은 테마 개그마을 숭구리를 만들자며 제안했습니다마는 말 같지 않은 얘기라며 소금 뿌림. 황기순 씨는 한 출판사로부터 책 출간을 제의, 거절을 했습니다. 제목은 그 많던 칩을 누가 다 먹었을까. 자, 우리 최고봉 씨입니다. 최고봉 씨는 데뷔를 늦게 했습니다. 87년도 MBC 대학 개그 콘테스트에 데뷔를 했고, 이름은 최고봉입니다만은 인기는 최저봉. 참 안타깝습니다. 연예계 스타 제조기 송창희 PD가 그렇게 밀었습니다만은 유일하게 못 띄운 인물입니다. 유행어는 모릅니다, 바빠서 이만, 똑같지요, 뭐 등등. 이 동두천, 덕소 등 일부 수도권 이 위성도시에서는 히트를 쳤습니다. 이
별명은 이 3주, 3마디 이 두 개가 있는데 3주는 이제 고정 출연 3주 이상 못해서 3마디는 3마디 이상 대사가 되면은 그걸 씹는다고 합니다. 이름의 비화는 이제 개그맨에 어울리는 이름을 만들고자 고민하다가 이 배가 고파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보시고 이 저놈 TV는 못 나가는 게 밥은 고봉으로 처먹네? 그래서 착하게 최고봉으로 쳤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뭐 근거는 없는 얘기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팽현숙 씨는 85년 KBS 제3기 개그맨 컨테스트에 데뷔를 했습니다. 개그맨 1호 커플로 미모 개그맨으로 통했던 팽현숙은 선배 개그맨 최양락이 맛있는 거 사준다며 꼬셔가지고 이제 88년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 방송 활동은 남편에 의해 강제로 중단이 됐고요. 연애 시절에 이제 비화는 몰래 이 데이트를 하던 중 모 일간지 기자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명을 요구했더니 신문에 최양락 후배 개그우먼 팽모양과 열애 중 이라는 기사가 나서 단박에 탈로가 났지요. 네. 유행어는 없습니다. 히트작도 그다지 없는 편입니다만은 그러나 뭐 탄탄한 연기력과 빼어난 화술, 네, 몸을 아끼지 않는 뭐 표현, 뭐 타고난 이 작품 이 분석력 등등 페이소스를 주는 개그를 주로 보이죠. 됐지? 네. 자,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예, 첫 번째 개그 대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추억 속의 개그인 그때 그 개그. 이 애교물 이게 언제부터 했어 이거? 아 나는 이거 옛날에 도시의 천사들 할 때 형님 할 때 그때 86년도에 하나, 87년도에 두 개, 88년도에 세 개 했는데 이게 내가 원조잖아 이제. 조문주 씨는 맨날 볼 때마다 자기가 원조라고 그러시는데 네, 그건 네. 아무것도 아니야. 네. 결정적인 증거 최초로 공개하는 제 100일 사진인데 태어날 때부터 어? 진짜네.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포항에 꽁치잡이 제가 해양 전문 리포트니까 꽁치잡으러 나갔어요. 꽁치 그물을 5kg를 뿌려야 돼. 5kg를 쫙 뿌려서 네 명이서 맞춰서 쫙 풀고 하는데 땡길 때도 막 땡기고 그래. 선장님이 보시더니 마이크가 있어. 선장님이 어이 그 리포터 양반 선장실로 한번 올라와 봐요 그러시더니 그래서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선장님이 진지하게 저쪽에 있는 저 사람 있지요. 저 사람은 내가 120만 원 줘요. 그 가운데 사람은 배 한 5년 타가지고 내가 150만 원. 그 옆에는 우리 처남이요. 우리 갑판 이제 우리 처남인데 200만 원 줬는데 조문식 씨 네, 250만 줄 테니까 배 한 번 안 탈래요.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6시에 그냥 촬영 가다면 참 별 기인도 많이 만나요. 네. 얼마 전에 계룡산에 촬영 갔는데 이 계룡산 산에서 기가 굉장히 세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돌을 닦는 사람도 모이는데 딱 둘러보니까 한 할아버님이 머리도 백발이고 수염까지 온몸이 다 하얀 옷을 입고 큰 바위에 가부좌 들고 탁 돌을 닦고 계시는 거야. 아, 저분이 뭔가 나오겠다 싶어서 조용히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그랬더니 있을 때까지. 말씀을 도의 경계 오는 네. 것 같아. 그래서 평소에 궁금했던 아주 어려운 문제.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는 무엇이옵니까? 했더니 헤어스타일? 카메라가 넘어가고 났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뵙니까 너무나도 반가워요. 사실 제 본명이 최영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인 시절에 너무 못 떴어요. 제 얼굴만 누렇게 뜨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최고봉으로 해서. 근데 최고봉으로 바꿔서 1년 동안 활동했는데도 아무도 뭐라도 못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친한 기자한테. 저 최영식에서요. 최고봉으로 이름 바꿨는데 좀 기사 좀 해주세요. 네, 그 기자분이 그래 그 진작 얘기를 하지. 그 아침에 신문을 냈습니다. 최고봉 최영식으로 바꿔. 야, 이게 참 바꿔도 원상태로 된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이름 바꾸길 잘했어요. 행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행사를 갔어요. 네, 돈도 꽤 많이 받고 플랜카드도 크게 붙였어요. 특별 출연 최주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아, 수고하셨어요. 자, 우리 팽현숙 씨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코믹 이 댄스 개그입니다. 숭구리 당당은 저리 가라. 네. 정말 대단합니다.
보통 술무리 당당 한번 해보실래요? 네. 또 해요? 네. 매주 해야지, 매주 해야지. 네.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숭구리 당당. 그러나 자, 팽현숙 씨의 춤은 다시 한번 앵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네, 세상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이 춤에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고 페이소스가 담겨 있는, 네, 환상의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단체전으로 넘어갑니다. 올드보이, 영보이. 먼저 6시 내고향 팀입니다. 댄서의 순정. 자, 나는 개그계의 낙지라고 불리지. 모든 걸 낙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 거기다가 마인까지도 춤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 벽 짓고 가는 마인. 오, 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DDR이 처음 나왔을 때 내가 먼저 최초로 구입했지. 집에서 쓸 수 있는 개인용 DDR. 컴퓨터에 꽂아서 연습을 했지. 방송 때문에 한 곡을 연습을 계속 했는데, 야, 이게 어렵더구만. 열불을 내리 연습했는데 온몸에 얼굴엔 땀이 싹 맺히면서 하체는 풀려서 그대로 DDR을 깔고 앉아 쉬고 있었지. 시끄럽게 생각하기 이상했던 할아버지께서 제 방을 딱 열더니 절 보면서, 야 이놈아, 더운데 전기장 막히고 뭐 하는 거야? 그러셨지. 예, 네, 여러분 저 보시면 무슨 춤 못 출 것 같으시죠, 그죠? 누가 네 그랬어요. 저도 춤꾼입니다. 예, 네, 탈춤. 아까 얘기했죠, 탈춤. 탈춤. 네, 맞습니다. 네, 탈춤 잘 춥니다. 이 탈춤을 맨 춤에 출 때, 예, 네, 후배들은 사자 앞다리 안 시킵니다. 사자 뒷다리 시킵니다.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자 앞다리는 앞에서 허리를 펼 수 있어요, 이렇게 춤추면서. 사자 뒷다리는 허리를 펼 수 없어요. 앞 사람 이거 뒤 잡고 꼬리 하나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계속 가야 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 계속 이렇게. 네. 이렇게 가는데, 네, 제가 광화문에서부터 여의도 광장까지 가요. 그때 국풍 80일, 네, 이용 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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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풍 80일 나갈 때 그때 광화문에서 여의도 광장까지 가는 행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이 해야지. 그래서 꼬리 잡고 또 해가지고 광화문에서 가다가, 지나가다가, 국풍80에 이제 여의도까지 왔다는데, 여의도까지 왔는데 여의도 광장을 한 바퀴 더 돌아라. 그래서 여의도 광장을 한 바퀴 더 돌았어. 더 돌다가 제가 개발한 춤이 있잖아요. 바로 이거 아니야, 이거. 개발한 춤, 개발한 춤. 이거 아니야. 와우. 네. 댄서 킴 뭐 춤하면 제가 못 빠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유행어 후! 나 댄서! 예. 오케이, 다 기억하시네. 아 근데 말이야, 조금 얘기하기 전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몸 좀 한번 풀어볼게요. 음악 주세요. 오랜만이니까 땡기네. 아, 그 일본에서 천안강 씨가 우리나라 왔을 때, 예, 제가 좀 닮았죠? 예, 리프팅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한국의 천안강 김기수입니다. 살라메요.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씀 하셨습니다. 김기수 씨, 그래도 저는 얼굴 안 길어요. 아, 챙김 먹었습니다. 예. 네, 차례 가시고요. 자, 다음은 엘비스 프레슬리, 제임스 딘, 이소리 형, 마릴린 문로가 아직도 죽지 않고 재기를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충격 공투, 그들은 죽지 않았다. 난 엘비스 프레슬리야.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앞에 여자들이 줄을 쫙 섰지. 아벼!
이소룡, 난 내가 잘 나갈 때 내 제자들이 줄을 쫙 섰지. 아벼. 후후. 난 마리니 못노. 나 한참 잘 나갈 때 결혼했었지. 저 왼손. 나는 제임스 딘. 나는 한참 잘 나갈 때 없었지. 한 번도. 우리 개그 호흡나 숨을 담다 숨 담다 짠짠. 러미 텐더. 난 엘비스 프레슬리야. 난 너희들이 인정 안 해도 난 엘비스 프레슬리야. 왜? 털을 붙였잖아. 난 엘비스 프레슬리야. 난 절대 죽지 않는다. 다만 앨범 홍보비 필리핀에서 날렸지. 나 이소룡. 난 죽지 않았다. 다만 하체가 부실할 뿐이야. 나 마리는 못 넣어.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다만 남편이 못할 뿐이야. 나는 제임스 딘. 나는 죽지 않았다. 대사를 못할 뿐이지. 우리 개그업은 나 숭부리당당 숭당당 짜자. 난 인정해줘. 엘비스 프레슬리야. 아니 반응들이 왜 이래. 박수가 없고. 나 엘비스 프레슬리 다시 신화를 만들 수 있어. 난 지금 재기를 꿈꾸고 있지. 난 장윤정과 함께 트로트를 준비하고 있어.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하카 하카 어머나 하카 하카 어머나. 분위기가 왜 이래. 나 이소룡. 나 최홍만과 K1 이종격 투기를 준비하고 있지. 근데 난 이게 문제란 말이야. 아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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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뵤. 루킹 너무 아프다. 루킹. 후후. 나 마리는 못 넣어. 후배 박준영 부인 김지혜와 개그맨 부인은 짜증나란 코너를 준비하고 있지. 소재는 8년치 준비되어 있지. 각오해. 나 제임스 딘. 한류 열풍으로 일본에 가서 영화를 찍지. 대사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니 대사 세 마디 이상은 해결을 못하잖아. 나는 할 수 있지. 큐를 한번 줘봐. 긴장 풀어봐. 큐. 아리가또 이마스. 좋았습니다. 자 6시 내 고향. 네, 웰컴 투 개그골. 자 앞으로 나오시고요. 박수로서 우승팀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 내 고향이 잘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많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몇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한 3만 명 정도. 3만 명. 네, 3만 명 정도. 여기 600석인? 600석입니까? 한 500분 정도. 500분 정도. 자, 우리 웰컴 투 개그골이 잘했다. 박수 보내주세요. 자, 최광욱 씨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02명. 502명. 맞습니까? 그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인정하십니까? 예, 예 인정합니다. 아, 예. 네. 깨 있어가지고. 자, 오늘의 우승팀은 웰컴 투 개그골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러시아의 이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까먹었네. 하여튼 좋은 얘기 하셨을 거예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